바꿔준다니까? 자, 인심 썼다. 5,000원으로 바꿔줄게. 됐지? 됐으니까 가라고. 워이, 워이. 뭐야? 할머니? 아이고, 학생. 또 만났네, 그려. 아, 할머니야. 미치겠네. 너 류선재지? 인혁이 친구, 수영선수. 니는 누군데? 난 김태성. 걔 김태성 좋아하는 애거든. 연습실 찾아와서 몰래 초콜릿 넣고 하고. 양심을 조심하고 너 인내는 이만값세. 너 뭐하냐? 분장까지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할머니, 들킨 것 같은데? 나 놀리냐? 넌 이게 재밌어? 놀리는 게 아니라. 아, 선재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귀신 본다? 너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 경기도 치렀는데 몸보신 해야지.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지? 아, 나왔다, 나왔다. 후후 불어먹어라. 나 같은 성덕이 어딨어, 진짜. 뭐? 너랑 밥도 같이 먹고. 성공한 덕후라고. 덕후가 뭔데? 아, 팬이랑 비슷한 말이야. 내가 너 팬이라고 했잖아. 수영팬. 수영. 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팬심이랑 같냐? 김태성 말이야, 밴드부 베이스. 응. 왜? 너걔 팬이냐? 아님 좋아해? 에이,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응. 근데 그건 왜? 그냥 어제 같이 있었잖아. 뭐 단지 그냥 궁금해서 먹어서. 아, 왜 다들 전화를 안 받아? 할머니, 어디 마실까? 너잘 만났다. 나좀 태워주라. 내가 태워주고 싶은데. 아주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 집에 불이 나서 그래. 응, 제발. 진짜? 불 났으면 신고를 해. 119 번호 몰라? 자, 받아 적어. 119. 아, 그게 아직 불이 확실히 난 게 아니라서. 아, 이번에 꼭 막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막아야 돼. 막았어.
몰랐어 내가. 팬들한테 자주 불러줬던 노래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바보처럼. 이거 내 보리론데? 어? 가자, 늦었어. 어? 말도 안 해. 와,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살아 움직이네. 재밌다, 재밌어 그래.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계속 이렇게 웃어주라. 내가 옆에 있어줄게. 힘들 때 외롭지 않게, 무서운 생각 안 나게 그렇게 평생 있어줄 테니까 오래오래 살아줘. 시작이네. 가자. 뭐야? 늦었어. 언제 녹음된 거야? 어? 말도 안 해. 와, 미쳤구나 내가.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살아 움직이네. 재밌다. 재밌어 그래. 아, 방신살 이거 어떡할 거야? 마침 딱 만났네. 할머니. 뭐라고? 좋아해. 나랑 사귈래? 뭐? 내가 너 좋아한다고.
죄송해다. 너 나 좋아한다며. 왜? 나랑 사귀기 싫어? 아니. 좋아. 내가 귀신이 씌었었어. 또 그놈의 귀신? 진짜야, 선재야. 어제 옥상에서 굿도했다? 자, 자 이거 봐봐. 아, 뭐야? 이게 이게 귀신 쫓는 부적이래.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했겠어? 그동안 내가 뭐에 씌어서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 막 아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귀신이 연애도 하나 봐. 뭐? 전혀 귀신인데, 선재야? 선재! 여친 괜찮아? 나랑 사귈래? 좋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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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쳤어? 일단 가자. 오지 마. 아, 진짜! 왜? 맞다, 타이. 아침부터 운동장 뜨게 생겼네. 잠깐만. 아이, 너는 어쩌라고? 나 운동선수였잖아. 원래 교복 잘 안 입고 다녔어서 안 걸려. 넥타이 봐라. 너 옷 안 빨고 다녀?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이놈. 야, 류선재, 너 이제 운동부 아니야 임마. 교복 똑바로 입고 다녀, 알았어? 네. 쌤 안녕하세요. 넌 뭐니? 웬일이세요? 맨날 담 넘어 다니면서 빠져나가던 쥐새끼들이. 저희 자수하는 건데요. 그 정상 참작 해주실 거죠? 당근이죠. 이리 커. 안녕. 아는 척도 안 하네. 아는 척할 사이인가? 그럼 내 여친이랑은 무슨 사이인데 네가 대신 벌을 받냐? 맞다. 너 소리 앞집 살았던가? 뭐가 궁금한데? 궁금한 거? 수영 선수들은 헤엄치는 게 더 빨라, 달리는 게 더 빨라? 거북이들은 바다에선 빠른데 육지에선 느려 터졌잖아. 너도 그래? 형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사실까? 어? 맨날 운동복만 입는 놈이? 차은 오빠, 이리 와봐봐. 데리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운동만 하시지 말고, 여기, 여기. 마음에 드는 분 나올 때까지 직진만 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마음을 숨겨. 안 그럼 된통 바가지 쓴다. 뭐 보러 왔어? 이거 주세요. 야, 너 내 말 뭐 들었냐? 이거 위아래 폴로? 이야, 화끈하구만. 형이 특별히 일치인데 위로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선재야, 너 좀 돌아보고 온다? 어. 내가 봤을 때는 딱 네 옷이다. 어? 어? 선재야! 너도 공연 보러 왔어? 어. 누가 보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 하. 안녕, 난 소리친구 이현주.
혀쭈? 저거 잘생긴 사람만 보면 혀 짧아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았구만. 그래. 어, 잠깐. 이거 마셔. 너 단 거 안 좋아하잖아. 고마워. 근데 백인혁은? 같이 온 거 아니야? 옷 사느라 정신없을걸? 맞다. 내 선물은 잘 받았지? 구경 잘했냐? 선물? 팬서비스 차. 얘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 그 선물 거절했는데 확인 안 했나 보다. 어? 너 묻었다. 어디 커플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너는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렇구나.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대답하기 싫구나. 그래. 블랙테트라의 아주 열정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 열기에 이어 다음 무대를 만나볼 텐데, 자 다음. 아, 저거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 이클립스입니다. 쟤 뭐야? 뉴선지 아니야?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너 헤어질래?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 좋아해.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내가 너 좋아한다고.